안녕하십니까. 예, 어서오세요. 그 육각 하나 보입시다. 육각이면 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푸는 거. 육각 푸는 거요? 푸는 거 있잖아요. 와, 육각 푸는 거면은. 계세요? 예, 어서오세요. 아답터 하나 주세요, 아답터. 아답터면 또 어떤 아답터? 그 전동에 꽂는 거 있잖아요, 전동에. 전동에 꽂는 거면은, 진짜 종류가 많은데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 그거 뭐였더라? 렌치였나? 내가 생각했는 게. 와, 248만 7천 개. 와, 진짜 많다, 종류. 와, 아, 그 중간에 꽂는 건데 뭐였더라? 중간에 꽂는 거. 와, 진짜 이름 몰라서 못 사겠네. 이름 몰라서 못 사겠어.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안녕하십니까. 궁금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인트로에서도 간략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트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지금 공구 상가를 오시거나 아니면 공구를 구매하고 싶었을 때, 아니면 내가 찾는 공구가 있는데 이름이 도무지 안 떠오를 때, 이럴 때 정말 답답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손님들을 많이 맞이하지만 자기가 필요한 공구가 어떻게 생긴지는 떠오르는데 그거를 이제 말로 막 설명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될 때가 많으실 거고, 그리고 분명히 내가 필요한 게 있긴 한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막 말문이 막히고 시간이 걸리고 막 헤맬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막 수백만 가지의 제품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찾는 게 어떤 건지 보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이 내가 과연 찾는 공구가 어떤 공구이며 어떤 명칭으로 불리고 있을까라는 이 의문점에 대한 조그만한 제가 해결책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처음에 떠올랐던 게 뭐 공구 백과사전이나 공구 두꺼운 카탈로그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소개시켜 봐 드릴까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책자들은 물론 안에 지금 기본적으로 모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공구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지금 요즘은 또 워낙 새로운 공구들이 빨리빨리 하루 걸러 하루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 책을 샀는 게 작년이면 벌써 수십만 가지의 새로운 공구들이 또 탄생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가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결과, 이 지금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아니면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전자 공구 카탈로그를 한번 소개시켜 봐 드릴까 해요. 이 카탈로그가 어떤 게 도움이 되냐면은, 내가 과연 찾는 공구가 어떤 이름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지 명칭을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일 매달 24시간 새로 나온 공구들이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공구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공구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주소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영상 하단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고, 대신에 이제 휴대폰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하단에 남겨놓았는 링크를 터치하셔서 바로 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으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왜 이 카탈로그를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냐면은, 위에 보시면 일단 수작업 공구 1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죠. 그리고 수작업 공구 2, 그리고 절삭 초경 공작 기기라는 제품을 분류하는 쪽도 있고, 그리고 측정 계량 계측, 뭐 측정기 쪽 아니면 뭐 줄자 뭐 레이저 이런 쪽 종류 제품군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전동 엔진 공작 하역, 이쪽이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많으신 쪽이겠지만, 뭐 디월트, 보쉬, 계양, 뭐 아임삭, 뭐 스탠리, 마키다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에어 쪽을 누르면 에어 공구들, 에어 관련된 공구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용접 기자재, 용접기도 정말 수요가 많고 관심이 많으신 부분일 텐데, 여기 들어가시면 뭐 메이커별 용접기, 그리고 용접봉, 뭐 이런 용접 관련 부품들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 안전용품을 누르시게 된다면 안전용품 관련, 그러니까 뭐 용접면, 뭐 마스크, 뭐 보호면, 안전화 이런 것들이 또 들어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산업용품에 들어가게 되시면 뭐 실리콘이라든가 라카, WD, 그리고 호수, 이렇게 산업용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카탈로그는 일단 기본적으로 24시간 365일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오더라도 여기에 항상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 실질적으로 넘겨서 보는 책보다 훨씬 낫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수작업 공구 1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 흰색 여백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제품군들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원상 복귀가 되고, 그래서 한 번 더 여기서 마우스 커서 위를 아래로 내리면 책 넘기듯이 넘겨져요. 그래서 책을 꼭 보는 것처럼, 카탈로그 책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넘기실 수가 있고요. 일단 가격은 다 나와 있는데요. 그냥 뭐 표준 가격이고, 우리가 봐야 할 부분들은 내가 과연 찾는 공구가, 여기 보시면 라디오 벤치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뭐 꽁치 벤치, 뾰족한 벤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시는데, 여기 보시면 아 이렇게 생긴 게 지금 롱노즈 플라이어라고 불리고 있구나, 이렇게 아셔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위에는 항상 브랜드 네임이 적혀 있어요. 뭐 세신 버팔로, 원산지는 코리아, 국산 제품이구나. 여기서는 아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구나. 넘기시면은 이제 책자가 아무래도 페이지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고 여유로우신 분들은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넘겨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공구들이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찾고 있는 공구를 최대한 좀 빠르게 찾고 싶다, 그래서 위에 여기 지금 제가 클릭했죠?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벤치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벤치. 그러면 이렇게 뭐 세신 버팔로에서 나오는 벤치를 볼 수도 있는 페이지로 바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로보스터라는 브랜드의 벤치를 볼 수 있는 카탈로그로 한번 가볼까요? 누르면 바로 이렇게 이동이 돼서 화살표를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위에서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공구의 이름을 안다면 여기에 검색을 하시면 어떤 브랜드에서 내가 찾고 있는 제품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가격대라든가 모델 넘버가, 여기 보시면 로보스타 벤치는 뭐 2506P, 2508P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어디까지나 이거는 표준 가격이고 실질적으로 구매했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고, 가격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니까 뭐 가격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여기서 일단 구매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카탈로그를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했는 것도, 아니 이렇게 보여주면 뭐해, 구매도 못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공구, 그리고 요즘 나오는 공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살펴보기 위함이지 여기서 어떤 구매가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좋은 거는 만약에 이렇게 보다가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벤치가 너무 괜찮아 보여요. 여기서 보면 뭐 널리 쓰는 기본공, 철이나 동선을 자르거나 굽히는 데 사용하는 제품인, 이렇게 제품 설명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이즈도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아 이 CP-150G라는 모델을 한번 검색해보고 사보고 싶어라고 하시면 뭐 가까운 공구상에 가서 자 3픽스라는 브랜드의 CP-150G라는 모델을 한번 볼 수 있을까 해서 보고 구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 네이버 창에서 또 CP-150G라는 모델을 검색해서 뭐 또 자기가 즐겨 찾는 뭐 오픈마켓이나 이런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라는 거지 여기서 구매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여기 수작업 공구 2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뭐 드라이버 종류 제품군들도 있고, 망치, 뭐 빼빠, 그리고 뭐 타일 커터, 흡착기, 유리칼, 이렇게 하여튼 흰색 여백을 클릭하면 화면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위로 밀면 이렇게 카탈로그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부품함들도 있죠. 공구함, 부품함, 뭐 공구집들도 있고, 그리고 뭐 캐스터 바퀴 제품군들도 있고, 도락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웬만한 공구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절삭 쪽으로 와 보면은 여기 드릴 앤드밀, 뭐 테이퍼 드릴, 탭, 팁, 이렇게 요 카탈로그 지금 주소를 제가 하단에 남겨 놓을 테니까 혹시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들어가셔서 지금 요즘 나오는 공구, 그리고 내가 찾는 공구가 어떤 제품명으로 불리고 있는지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내가 공구를 구매할 때든 내가 찾는 공구를 선택할 때든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간략하지만 이제 전작 카탈로그, 근데 구매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매를 할 수 있는 어떤 뭐 사이트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 카탈로그입니다. 카탈로그. 하지만 계속 24시간 365일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신제품이 나오더라도 계속 고스란히 업데이트가 되는 전작 카탈로그고요. 이 전작 카탈로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구 100%가 다 들어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메이커는 다를 수 있고, 그래도 대부분의 공구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혹시나 지금 내가 찾는 공구가 어떤 모델명, 어떤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지 확인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구매는 뭐 가까운 공구상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서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제 공구상을 이렇게 오셨을 때 육각 롱비트 소켓 14mm 하나만 주세요라고 말하는 경우랑, 그 있잖아요, 그 육각 그 푸는 거, 그 왜 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일단 시간 낭비도 해야 되고 그 제품을 찾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정보도 한번 드려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공구를 구매하시거나 내가 찾고 있는 공구를 찾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렇게 또 짧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고, 다음 편에도 또 이렇게 괜찮은 영상이 만들 수가 있다면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조금 쉽게 다가가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연구를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짧았지만 끝내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